너무나도 결과는 뻔하겠지만 후회가 없기 위해 저 자신을 위해서 사실 난 끝까지 해보자. 서현 씨도 엄청 이제 신경 쓰이나 보다. 오, 라나 씨. 떨린다 이거 진짜. 와. 나랑 같이 하자. 다음에 같이 하자. 다음에 같이 하자. 와, 진짜 처음부터였구나. 데이트가 걸리면 나랑 할 생각 있어? 나한테 베네핏 있으면 솔직히 나는 라나랑 다시 할 것 같아. 아, 그래. 채인은 나한테는 되게 동생 같아. 엄청 좋은 동생. 나도 데이트 좀 나가보고 싶다. 나도 데이트 좀 나가보고 싶다. 아, 나. 조이건의 데이트 상대는 이서연님입니다. 어? 저요? 역시나 건이 오빠의 자의로 선택하는 건 항상 제가 아니니까 힘도 빠지고. 멋있어요, 제이씨.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마쳤다. 그 다음은 뭐 오빠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좀 후련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5일간 오빠한테 후회 없이 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비록 마지막까지 내가 오빠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는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오빠 알아가서 너무 좋고, 마음은 정말 아팠지만 어쨌든 여전히 끝에 내 마음은 오빠에게 향한 것 같아. 고마워. 일단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줘서 진짜 진짜 고맙고, 여전히 너는 끝까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진심이야. 진짜 거절 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미안해. 나는 선택했어. 됐어. 역시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지만 정말 후회 없습니다, 저는. 이건 씨가 첼시한테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했잖아요.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서현 씨라고 봅니다. 서현 씨일 것 같아요. 저는 왜 라나 씨의 끈을 이렇게 못 놓겠죠? 놓으세요. 안 돼, 서현 씨로 가야 돼. 나 건이 오빠한테 거절당했어. 그리고 불러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도전이네. 그리고 라나 언니. 나? 불러달래. 어? 갔다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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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거짓말! 아니. 라나 언니. 나? 나? 불러달래. 갔다 와.